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 시민 여러분, 김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장 송죽 조원이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오세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지역 내에서 각종 축제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지속가능한 지역 축제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2일 만석호 장안구 만석공원에서 진행된 2024 만석호 세비축제를 기억하십니까? 만석호 세비축제는 만석호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준비된 행사로서 경관 조명 산책길, 음악 분수, 오로라 등의 각종 연출을 하여 약 만여 명의 수원 시민과 장안 구민분들이 관람과 체험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역축제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축제는 우리 지역의 문화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속성 있는 지역축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성공리에 추진되는 수원 화성문화제, 수원 통닭거리 축제 등은 지역뿐만 아니라 수원시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어 수원시를 널리 알 수 있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안구에서 추진된 만석호 세비축제뿐만 아니라 권성구, 팔달구, 영통구 각 구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역축제를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축제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을 더욱 활기차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만석호 세비축제가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발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